얘네들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가 알로 부화시킨 백세공자보 수컷이고요. 요 녀석의 암컷이에요. 귀엽죠? 전남 곡성에서 강원도 정선 전남 곡성에서 그 알을 받아서 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을 낳을 때가 된 듯해요. 귀엽지 않습니까? 보시면 모잇그릇 물그릇 두 개, 모잇그릇 두 개를 이제 놓아주고 있어요. 저 끝에도 이제 하나 놓아줘. 귀엽죠? 발도 노랗고, 그리고 알아봐요. 얘네는 주인을 알아보더라고요. 아주 예뻐요. 그래서 새장에서도 키워보실 만한 닭이 백색옹자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얘는 전남 곡성에서 알이 와서 제가 알콩 킹스브로드 육축기에서 부화시킨 거죠. 그리고 똑똑해요, 닭이. 네, 한 10년 이상을 살까요? 관상닭도 한 10년 이상 살고 엄청 작아요. 엄청 작죠? 요 녀석이 수컷. 요 녀석이 암컷이 암컷입니다. 약간 씩 틀려. 벼슬이 약간 틀려요. 귀엽죠? 예쁘다. 상당히 예쁘단데. 소리도 예뻐요. 소리도 좀 우렁찬 편이에요. 요 녀석은. 닭이 작으면 소리가 좀 작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라하고 같이 합사됐어요. 요 녀석이 지금 세라 알만 품고 있어서 제가 엄마네로 데려와서 합사를 시켰습니다. 요 녀석이 지금 세라만 수컷이 아주 예뻐요. 아, 또 나왔네요. 나왔어요. 들어가 우리가 지금 세라가 오늘 처음 합사했기 때문에 지금 며칠 지나봐야지 알 듯합니다. 여기는 백봉오골계 수컷. 수컷인데, 아무튼 귀엽게 생겼죠. 백봉오골계 수컷입니다. 얘가 호두관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리고 벼슬이 약간 있는 건 당관이라고 하고, 요 녀석이 호두관이에요. 백봉오골계 수컷이라 꽃게요 하는 소리도 조금 낸답니다. 저희 엄마가 좀 재밌어 해요. 재밌어 하는 편이죠. 근데 혼자 있으면 그렇게 많이 소리를 내는 편은 아니에요. 이 녀석들이 세레마 암수, 여기도. 여기도 세레마 암수인데 모양이 틀려요. 이 녀석이 수컷이고요. 아주 작아요. 엄청 작아요. 엄청 작고, 예쁘답니다. 이 녀석이 암컷이에요. 알을 낳고 있어요. 그래서 세레마를 저희 엄마 잘 드시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 모잇그릇 물그릇 두개두개 놔주셔야 되고, 가끔 이제 결항 껍질을 살짝 부셔서 주셔야 돼요. 예쁘게 생겼어요. 털도 보세요. 아주 작아요. 제 주먹 보이시죠? 엄청 작아요. 수컷인데 아주 작게 태어났습니다. 이 녀석이 암컷이고, 제가 알에서 부화시켜서 지금 키우고 있는 관상닭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꽁병알도 있긴 한데, 꽁병알이는 소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세라는 오늘 처음 합사해서 이제 나오고 싶어 하는데, 아무튼 얘네들 이제 알을 낳으면 제가 또 한번 부화를 시켜볼 생각입니다. 예쁘죠? 유정란을 낳게 되면 부화를 시켜볼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 엄마가 드시겠죠. 몇달 정도만 아마 부화를 시켜볼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세공자고. 성격도 괜찮고 아주 제가 볼땐 똑똑한 편입니다. 감사합니다.